아이고.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아, 오늘은 몸무게가 0.5kg 정도 늘었네요. 어제 야유회를 갔다 왔는데 좀 많이 먹었거든요. 삼겹살, 목살, 김치찌개, 밥, 라면 아주 그냥 잔뜩 먹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웨딩 촬영이 있는 날이어서 원래 아침을 안 먹거든요. 근데 예식이 5시 예식이라서 그때까지 안 먹으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침을 간단하게 좀 골고루 조금씩 먹고 이제 12시부터 다른 실장님들 촬영하는 거 좀 도와주다가 5시에 제 촬영을 가는 게 오늘의 일정입니다. 촬영 끝나면 7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반찬은 여운이 식판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밥 조금, 마늘 좀, 파프리카, 오이, 불고기. 아, 여운이가 남긴 거야, 이거? 잘 먹을게.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도. 마늘도 맛있다. 우와. 아, 마늘좀 이렇게 맛있구나. 김치도. 불고기.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다 맛이 있군요. 배고파서 그런가? 아니, 그냥 뭐 이렇게 별거 없이 먹어도 불고기는 좀 별거 있는 건데. 역시 고기가 짱이네. 근데 불고기랑 파프리카가 엄청 잘 어울린다. 불고기 먹고 파프리카를 먹었더니 뭔가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저 이제 다이어트 시작한 지 좀 됐는데 이렇게 하니까 딱히 부담이 안 되고 힘들다는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 내가 뭔가를 막 엄청 참아야지, 먹으면 안 돼, 절제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막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처럼 평소에 잘 안 먹던 것도 저거 먹으면 안 돼 하면은 막 갑자기 먹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 것처럼.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 한 것 같고 대략적인 그 칼로리 테두리 안에서는 뭐 조금은 먹어도 되고 막 이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 요거 어플 많이 물어보시는데 칼로리 입력한 어플은 삼성 헬스 어플입니다. 그냥 갤럭시 구매하시면 기본으로 다 깔려 있어요. 50g 먹은 것 같아. 100g 되나? 오늘은 371kcal를 섭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웨딩 촬영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지금 12시 반 예식 촬영하는 거 도와주고 1시 예식 촬영하는 거 도와주고 이제 저는 여기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5시 예식이라서 한 3시 40분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시간 30분을 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고 뭐 이러면서 쉬고 있어요. 여기가 대기실인데 여기에 막 디저트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꾹 참고 있습니다. 참고 참았다가 이따가 저녁 때 맛있는 걸 먹도록 해야 되겠어요. 아, 저녁 때 뭐 먹지? 벌써 막 먹을 생각하고 있네. 그래도 커피를 좀 마시니까 정신이 좀 깨는 것 같네요. 좋군요. 이 뒤에 막 꽃 있고 이러니까 되게 어울리지 않나요?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여운이가 완전 주주 옷을 막 잔뜩 입고 있는 거예요. 새로 산 주주 옷, 고모한테 받은 요술봉, 뭐 목걸이, 왕관 등등등 해서 엄청 주주를 좋아하는데 오늘 주주 옷을 새롭게 입어서 기분이 너무 좋은가 봐요. 하루 종일 저러고 있었대요. 여운이 좋아요? 주주 옷? 주주 옷 좋대요.
그러면 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저녁은 장모님표 계란말이에 아침에 먹던 불고기 그리고 항정살. 지난번에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사온 항정살인데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항정살을 구웠습니다. 근데 이게 칼로리 폭탄이라서 어쨌든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고소하다 진짜. 와, 짠. 대만족입니다.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이 고소한 항정살과 새콤하면서 부드러운 김치 맛이 아주 환상 콜라보를 이뤄내고 있네요. 와, 웃겨요? 아, 너무 노잼이라. 계란말이 진짜 맛있다. 와, 이게 채소들이 막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입 먹자마자 그 채소의 단맛과 막 그 다채로운 채소 맛이 입안에 싹 어우러지면서 부드러운 계란과 짭조름함이 이렇게 싹 들어오니까 와, 완전 밥도둑이네. 아니, 어렸을 때는 고기만 먹거나 뭐 빵만 먹거나 이래도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밥을 같이 안 먹어주면 먹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꼭 밥을 같이 먹어줘야 되고 빵을 먹었어도 밥을 먹어야 돼. 막 그래야지 한 끼를 식사한 느낌이 들어서 큰일입니다. 아, 벌써 밥을 다 먹었네. 여기서 한 공기를 더 먹는 건 좀 그렇겠죠. 항정살 418kcal, 김치찜, 계란말이, 공깃밥, 제가 한 공기 1121kcal를 섭취했어요. 그래서 오늘 총 1492kcal를 섭취를 한 거죠. 밥 한 공기를 먹어도 1800에서 1900kcal를 섭취하는 거니까 밥 한 공기 먹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주 잘 리필이 되었죠. 그러면 듬뿍듬뿍 그 칼로리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니체라는 채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유수의 대학들에서 연구했던 그 논문들을 수십 개를 읽고 정리해서 올려주는 채널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보물 같은 그런 채널인데 여기서 이제 체중을 조절하는 단 하나의 방법 해서 체중 감량에 대한 연구를 한 논문 수십 개를 읽고 정리를 해서 올려주셨거든요. 거기서 결론은 활동한 것보다 칼로리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활동한 것보다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면 빠진다 였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섭취한 칼로리보다 활동량이 많게 결국 칼로리가 마이너스 돼서 빠지게 해서 계속 쭉 할 겁니다. 앞으로도. 네. 댓글로 말씀해 주시기에는 뭐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흡수율이 달라서 뭐 다르다 뭐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 이해할 만한 그런 영상 같은 게 있다면 또 링크로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그런 걸 보면서 공부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가장 간단한 건 칼로리 계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서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칼로리만 조금 제한하면서 길게 생활 습관을 잡아가니까 살이 빠지더라 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화이팅!